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전도 캠프단이 현장에는 팀으로 가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내 인생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이 우리 귀한 캠프단을 통해 삶의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인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 특별히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했던 빌립보 교인들, 그 빌립보 교인들이 되고자 이 말씀을 묵상하오니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의 귀한 성숙한 캠프팀 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현장의 캠프팀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개인 다락방들, 개인 심방들은 지속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는가? 바울이 14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통해 이 10년 동안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쩔 때는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썼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느냐? 바울 마음속에 간직되어지는 성도들, 기억되어진 성도들,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성도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때, 즉 AD 49년 그때 빌립보 교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멤버들이 루디아와 그 가족, 우리가 말하면 상인 귀족 계층이라고 했죠. 중산층, 간수와 그 가족, 하루층,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그들이 어떻게 원리스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귀족이 있고 상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과 피부 색깔을 구별하는 차별하는 그 세상 속에서 최고의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이 어떻게 원리스를 이뤘을까? 그 복음을 처음 받고 난 이후로부터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끊임없이 준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그게 12년, 13년이 된 겁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쓴 편지예요. 왜요? 자기들의 영적인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염려한 겁니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극심한 가난과 그 핍박 때문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개개인들이 성경금을 모아서, 따로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불러다가 성경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도 디도 너는 가서 바울을 잘 섬겨라. 바울을 간호해라. 바울 옆에서 필요한 걸 채워줘라. 에바브로 디도가 도착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가 된 겁니다. 그러나 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두 가지거든요. 그첫 번째 문제점이 뭡니까? 안에 원리스가 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뭐지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 중에서 플러스가 더 추가된 것.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반도덕주의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도하는 자들 중에서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간호하다 병이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또 염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매이지 않은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복음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옥중에서 104절 되는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단어와 문장이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연애 때 받은 남편의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그 지금 봐봐요. 어떤가? 오금이 저릴 겁니다. 오금이 저릴 거예요. 저도 지금 21년 전, 22년 전에 보낸 편지를 우리 아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보관하면서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한번 봤거든요. 쓰레기를. 쓰레기. 근데 바울이 2000년이 지나도 그 문장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똑똑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판가름하기가 힘들어. 왜?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느 대학 나왔느냐, 박사가 몇 개냐, 그거로 판가름하지만 2000년 전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사회에서는. 유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유대사회에서 모든 교육의 핵심은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를 통해 유대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최고의 랍비들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이걸 일곱 명을 정해준 겁니다. 그 일곱 명의 최고의 랍비를 라반이라고 불렀거든요. 라반. 그 라반 중에서 최고의 라반이 가말리아이거든요. 그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는 0.0001%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아라는 이 교육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가문이 상상치 못할 명예와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글이 베드로와 같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문장력이 다르다. 우리는 한글로 읽어도 이게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헬라어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그 정도로 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글 속에는 지식인들의 글이 아닙니다. 그 글 속에는 바울의 가슴이 있고 바울의 눈물이 있고 바울의 염려가 있고 바울의 가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몇 년 안 남은 내 생애가 이제 3, 4년밖에 안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쓴 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절 한 절 문장 문장이 가슴으로 이렇게 와요. 자, 우리 1장을 이제 묵상했고 2장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그러냐면 자, 1장을 통해서 너가 처음부터 나와 교제했고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너희들이 나와 이 복음에 동참했다. 즉 성경금으로 동참했다. 기도로 동참했다. 그걸 언급하면서 2장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들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의 분열들. 그러면서 그 분열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무슨 겸손입니까?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라.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그 겸손함을 알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멈추지 말고 성장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2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자, 1절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론은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남을 나보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말 하면 좀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봐라. 그게 사회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라는 로마의 작은 도시라고 하는 로마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이 로마의 영향이 강한 빌립보. 로마는요, 10명 중에 6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양 한 마리 값과 비교되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동물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로마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요, 노예를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노예가 지나가면 동물이라고, 동물. 그 동물들이 싸우는 거, 자기들이 죽이는 거 보면서 즐겼잖아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는 귀족인데, 나는 상류층인데, 저 사람이 노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높게 잡겠습니까? 지금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들이 핵심이 돼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시작이 루디아와 그 가족, 다른 말하면 최고의 귀족 상인이에요. 그리고 중산층, 보세요. 간수와 그 가족, 또 하류층,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 관계된 사람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 됩니까? 아니, 부부도 좋아서 결혼했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고 이혼할 확률이 한국의 30%인데. 그 당시는 더 심하죠. 아마 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글레멘드라는 여자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통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품으라. 이 말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울은 하나 되라, 원니스가 되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듯이 한마음이란 단어, 한뜻이란 단어, 협력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극심한 가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킨다.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드린다. 그 물질 가지고 바울을 12년, 13년 성경금을 드린다. 우리가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최상급이에요. 근데 최상급의 신앙인들이 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1절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제 권면. 아, 교회 생활에서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권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권면하면 그것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도 요즘 이 시대에 권면 힘듭니다. 왜? 교회가 쇼핑화된 시대예요.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갑니다. 쇼핑화되듯이.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 방향과 내 지식과 삶의 형편에 따라 교회를 고르는 이 쇼핑화된 21세기에서 권면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확실한 권면은 성경입니다. 남이 나를 권면했다. 권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봅니다. 지적. 그래서 가장 좋은 권면은 무엇인가? 성경이에요. 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여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요, 성경 안에 구원 얻는 방법, 두 번째는 뭐죠? 구원에 이른 지혜는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그게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지는 못해. TV는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책도 볼 수 있어. 왜? 내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판타지 좋아하는 책은 그거 고릅니다. 에세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책을 읽어요. 소설은 좋아합니다. 내 성향에 맞게. 성경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성경을 몽인다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감동이 있죠. 안타까움이 있죠.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읽을 수 있어요. 그 감동이 임하는 순간 그 성경이 나를 교훈하고 그 성경이 나를 책망하고 그 성경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르게 살게 하고 그 성경이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교육으로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결국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여기서 선한은요 행위적인 선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소속을 얘기해요.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 소속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전도죠. 다른 말하면 선교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30년, 50년 뒤, 100년 뒤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나를 교훈하지 못하고 나를 책망하지 못하고 나를 복음으로 교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권면해야 되고 사랑과 위로, 원리스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또 위로라는 그 말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할 때는 사랑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적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 그 원리스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권면을 얘기하고 사랑과 위로를 얘기하고 성령의 교제를 얘기하고 긍휼과 자비,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했을 때 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귀할 때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마음을 강조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나오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 되라.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겠고 그리스도의 이 피가 임하는 순간 원수된 자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3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1절에는 하나됨의 원리를 얘기했죠. 뭘 얘기했습니까? 권면, 또 위로와 사랑,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얘기했죠. 2절에는 하나됨을 위한 마음의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3절은 어떻게 해요?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너희 속에 각각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다툼이라는 건 뭡니까? 말다툼을 얘기하죠. 허영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의 자랑이나 허세나 세상적 야망. 이것이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투. 그래서 여러분들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와요. 각각이란 말이 세 번 반복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개인의 신앙은 우수했어요. 최고위였지만 원리스를 이루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헬라 문화권에서 또 로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 빌립보 사람들의 세계관은 계급이 있어요. 직급이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종이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고 노예가 교회에 옵니다. 어떻게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이거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상상치 못해요. 그러니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세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복음적 교육은요, 세상 교육과 석박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상상치 못할 최고의 교육이에요. 21세기 인권을 얘기하고 21세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동등이란 단어를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벌써 바울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좀 돌아보라. 그런데 모든 사람을 돌아보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라. 남을 권면하기 전에,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을 돌아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투고 분쟁하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좀 하나 되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는가? 너희들이 귀족을 얘기하고 노예를 얘기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동일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다. 뭔지 아시냐?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본체셨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신학적으로 성육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위엄을 버리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거든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 아니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 최고로 낮추셨는데
복종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보여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분쟁과 다툼, 그것은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는다면 모든 것이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상은 끝이라고 얘기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예수의 도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자기들 얘기다. 자, 5절에 11절을 보니까 낮아지심, 성육심, 죽으심, 부활, 승천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보면 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10절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지고 예수라는 단어만 나왔는가?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낮아져서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자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가 말하면 천국에 있는 성도와 천사들, 땅 안에 있는 자들, 사탄의 무리들과 그 지하에 있는 그 잠자는 모든 자들, 즉 다른 말하면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모든 천상, 지상,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낮아짐은, 섬기는 것은 헬라인들이 말하는, 로마인들이 말하는 굴복이 아니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을 네 가지로 표현했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거스르는 세대. 거스린다는 말은 대적하다 뜻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한 마리의 연어가 물결에 저항하듯이 우리는 저항하는 세대거든요. 세상과 저항하는 거예요. 음란과 저항하는 겁니까? 세상 가치관과 저항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역으로 가는 한 마리의 연어처럼 세상과 저항하는, 그래서 5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저항하는 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2000년 전에 안디옥 교인을 향해서 안디옥에 살면서 저들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르고 교육관이 다르구나, 우리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한 칭호를,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똑같으면 누가 존경합니까? 아니, 똑같으면 어떻게 말이 먹힙니까? 아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존경합니까? 왜 존경받아야 되고 왜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말이 먹히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만이 너의 죄사함을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너를 천국 백성으로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너의 가문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문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먹히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가문 복음아, 똑같이 살아보십시오.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내 것만 여기고 똑같이 어떻게 살면 예수 믿어라 발이 먹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즉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너희들아,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근데 여기서 이제 감리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은 완성된, 그래서 영성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소유한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은 성장해라.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라.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짐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어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6살짜리, 7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6살, 7살 때 얼마나 이뻐요. 지금 좀 징그럽지만, 지금 말 안 들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아이가 6살에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이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짐이고 부모의 아픔이고 눈물이에요.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못한 복음 가진 사람은 성령의 짐입니다. 교회의 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가 두렵고 떨림으로 즉 성장을 해라.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장할 때 방해되는 것이 뭐냐? 원망과 시비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예요.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피로 흠이 없고 순전한 너희들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라. 즉 빛들로 나타나며 살아라. 즉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일가 친척 중에서도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왜 희생합니까?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아니잖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그들이 집중하거든. 우리와 다르다. 저분 우리와 다르다. 그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가 들었고 깨달은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복음으로 얼마나 수고하지 않았느냐. 이걸 바울은 다름질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는 날에, 천국 간 날에 내가 너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원리스를 이뤄서 좀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시는 세대 자원에서 빛 가운데 살아라.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일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이 17절, 18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서 보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제물 중에 소제 외에는 나머지는 화제거든.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화제가 있고 또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는 뭐냐? 번제를 드렸을 때 번제는 완전 희생이거든요. 거기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마치는 겁니다. 다른 말은 희생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일에 내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 표현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성경만 많이 읽어도 연애편지 쓰는 데는요, 엄청납니다. 이런 용어들을 써보십시오. 껍벅 죽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 잘하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으면 국어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언변이 좋아져요. 그 성경을 중얼거리며 읽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 각인되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십시오. 복음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로 86세인데 이 말, 이 단어 하나가 평생 기도하고 평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용어 단어가
양로원이나 우리 뭡니까? 마을회관에 있는 할매들이 쓰는 용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언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합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해요.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AD 61년에서 63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정과 너의 사정을 진실되게 증거할 사람이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건 자기 중심적이야. 내 거,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디모데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좀 내 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바울의 건강, 또 바울의 모든 것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에 잠겨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의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주기를 원했고 또 디모데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사정들을 디모데가 듣고 디모데가 와서 얘기해주면 바울도는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안위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만큼 믿었던 인물이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케 교회에 격려하기 위해서 또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셔야 돼.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셔야 돼.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되어줘야 돼요.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를 구한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됐다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경금을 모아 보내서 나를 보살피고 간호하기 위해서 보낸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될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성경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보내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너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를 병간하고 수발하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수발하다가 이 사람이 병이 드니 바울도 근심이고 빌립보 교인도 근심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에바브로드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드를 보낸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성경금을 너희들이 보내준 거 내가 정말로 잘 쓰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편지를 하나 적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지요? 29절 30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즉 에바브로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자 묵상한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팀이 절대로
분열과 다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또 한 시대에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지역 전도 캠프단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 문장 속에 단어 속에 얼마나 교인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편지를 적었는지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인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말씀의 빛을, 말씀을 밝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캠프팀과 귀한 교육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